주보 안에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감사, 평소에도 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특별히 감사,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를 배워서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이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면 체포가 되세요. 그래서 바로 그 직전이에요.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전에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무엇을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뭘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리에 주셨고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앞에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뜻밖의 감사였어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요. 또 떡을 떼어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또 그와 같이 하여 감사를 하시던 예수님. 예수님의 위치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뭐 생각은 뭐 나도 감사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황과 그것은 그 위치에 처해보지 않은 저로서 저 생각일 뿐이고 마음의 소원일 뿐이고 실상 시시각각의 고난이 죽음이 이제 오늘 밤에 체포되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오늘 죽는다면 오늘 밤에 체포되고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든 살이 다 찢겨지는 채찍질과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죽음이 앞에 그냥 모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죠. 온몸으로 이제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식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었고 원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하셨죠. 세 번째,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그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암울한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그 현장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바로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6절에서 엿볼 수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고통이,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과 죽음의 이 상황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되어서 이것이 이르기까지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8절에 다시요.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움,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서 시작되고 싹터서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감사는 새해 역사를 싹트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죠. 요한복음 16장,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2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성경 장절은 설교 예약이 모두 있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제자들에게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다가의 임박해 시점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간, 그 고통과 죽음에 그것이 다가오는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혼자, 제자들은 물론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그렇게 떠났지만은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계세요. 그것을 바라보신 거죠. 그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는, 이루고 계시는 그것이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아무리 타일러도 세상의 길로 갑니다. 참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없는 고통들인 성도들이 참 많으세요. 자녀가 마약을 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동성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겪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도저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그런 암울한 고통스러운 정말 죽음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암울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고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 사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새 역사는 싹이 트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과 고통의 역사는 서서히 물러가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의 새로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라는 척도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격의 척도인 감사에 대하여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는데 요즘은 어른들이 별로 쓰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철든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랐을 때 야,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요. 어른들이 얘가 언제 철나나 얘가 언제 철나나 철이 언제 나나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철나나요? 아니에요. 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철이 나지 않습니다. 얘가 진짜 군대 가가지고 고생을 좀 바가지를 좀 해야 철날래나 갔다 와도 철이 나질 않아요. 아, 얘가 그러면은 야, 결혼을 해서 좀 야, 그러면 철날래나 자기 자식을 낳아서 좀 야, 속을 좀 썩어봐야 철날래나 철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철난 것에 잣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잣대가 무엇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난 것의 잣대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인격의 성숙입니다. 잣대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기만 알던 그냥 부모에게 뭐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모르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설거지 해줄까요? 고마워요 엄마 키워주셔서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셔서 고마워요.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신 게 과부가 되신 게 26살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나이가 이제 곧 63이 됩니다. 이제 곧 돼요. 전에 저에게 저희 어머님의 홀로 되신 26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냥 젊어서 혼자 돼서 고생하셨구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비로소 제가 63인데요 이제 곧 저희 어머님이 26세 혼자 되셔가지고 철부지 두 아들 키우실 때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철없는 두 아들 무슨 힘이나 되었겠어요. 비로소 제가 60이 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26세 과부가 되신 게 비로소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비로소 60이 넘어서 비로소 철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느껴지 못했던 뭐 머리로야 알죠.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된다는 거는 비로소 마음으로 철없는 두 아들과요 희생하며 키워주신 그 가난 가운데 키워주신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비로소 이렇게 마음으로 드는 것 보면 이제 제가 철이 조금 나나 봐요. 저희 이모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시죠?
저보다 나실 테니까 길러주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척도예요. 인격의 성숙도, 철란 것의 잣대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나보다 가난하시건 가난하셔서 나를 제대로 잘 못 먹이고 못 입히셨어도 그 가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며느님들 여기 계실 텐데 시어머님께 감사하세요. 아들, 남편, 그렇게 평생 잘 키워주셔서 거저주셨잖아요. 시어머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들 며느님께 감사하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님께 감사하세요. 못난 아들 데리고 사라지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제 새끼 챙길 줄 아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손자 손녀들 잘 키워주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내에게 고마워하세요. 여러 가지 뭐 투정하지 마시고요. 못난 남편 만나서 참 수고 많이 하는 자식들 이렇게 키워주는 아내에게 고마워하시고, 아내들 남편께 봉급 받아오면, 옛날 말로 봉급입니다. 봉급 받아오면 쥐꼬리만 하라고 투정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가족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에게, 여보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여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하는 것이 아내로서 여러분의 인격에 성숙도를 잴 수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많으세요? 아니면 비꼬고 비판한 얘기가 많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감사, 나는 비꼬고 비판하는 것보다 감사가 더 많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야, 손은 안 드셔도 되겠는데요. 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입니다. 그게 잣대예요. 누가 완전한 남편은 없습니다. 완전한 아내도 없어요. 완전한 부모님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구성원 인간이 난. 누구나 다 원망하고 비꼬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남편의 수고를 보고요, 애쓰는 것 보고, 부족한 것, 그런 거 낮은 게 아니라요. 내가 불평하는 내 남편보다 더 못한 남편도 감사하며 함께 살아간 아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아내만도 못한 그런 아내를 더 많이 아프고 더 못한 아내도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남편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를 재는 잣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척도 가운데 하나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가요? 신앙이 좋은 분들인가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야, 뭘 달라는 기도가 많으세요? 감사하는 기도가 많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는 공수래 공수거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몸도, 내가 볼 수 있는 눈도, 참 능력, 재능도, 야 정말 밖에 이제 햇살 한 조각도, 빗방울 하나도, 물 한 컵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나그네로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다가 가는 겁니다. 다 그분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숨 쉬었죠? 누구 숨을 쉬었어요? 누구 공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또 쉬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안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속썩이시, 정말 실직하지, 몸 아프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때,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이 감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희망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부활의 소망의 나라예요. 싹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라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잘.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보석의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자기 욕망 충족이 되면 야 그때 사람들은 야 좋아하고 또 더 큰 욕망을 갖고 더 그것을 충족시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신 동기는 욕망이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 가져오는, 긍휼이 가져온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 긍휼이 정말 숨겨진, 사람들에게 숨겨진 아름다운 보석인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어두운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던 그 어두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걸, 지난주에 긍휼도 마찬가지, 감사라는 것을, 이 감사라는 게 정말 보석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냥 민숭민숭한 돌멩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감사는 그냥 뭐 가치 없는 흔해 빠진 뭐 아무 쓸모 없는 유익 없는 그런 그냥 돌멩인가요?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진귀한 보석인가요?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내 삶을 풍요한 삶으로 참 생명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인가? 예수님 보여주신 이 감사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3번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가져오는 이 감사라는 이 숨겨진 이 아름다운 보석이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빛나게 꾸며주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이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정말 그러네요. 정말 이 감사가 정말 아름다운, 정말 가치 있는, 정말 놀라운 보석이네요. 보석이네요. 내 삶을 바꾸는 보석이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구약성경 욥기 뒤에, 잠언 앞에. 시편 57편은 누가 졌어요? 다윗이 졌어요. 다윗이 언제 졌어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던 고통스러운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절에 끝부분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삼키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을 입니다. 사자들. 이 아프리카의 이 라이언들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사자들 가운데 으르렁거리며 강한 이빨로 발톱으로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나를 불질러 불사른 자 나를 불질러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이라. 나를 찌르고 찢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한 시간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간이에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엇을 확정했을까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노래와 이 찬송은 무슨 노래와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감사 노래요. 감사 찬송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어떻게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나를 그의 날개로 보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보석인지 알려면 시작을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시간에 뭘 하셨다고요? 그의 입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처럼 다윗이 그 어두운 시간에 그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처럼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하세요. 입에서 무엇을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 찬송하세요. 역시 시작을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된 감사가 마음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감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드리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요.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밝아져요. 이것이 감사해 라는 보석이 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삶의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의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의 마음에 어둠들이 사라져요. 자녀들이 표정이 밝아져요.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집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목장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요.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시간에 감사하시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소망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감사하시며 시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를 내 입으로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에 놀라운 평화예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고요. 해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범사예요. 똥차 굴려도 감사하시고, 좋은 차 굴려도 좋은 차 주시면 감사하고요. 똥차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식들이 속썩여도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자라도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 집에서 목장 교회에서 감사 찬송, 감사 기도, 감사 예배 드리기,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하세요. 예. 아내가 이렇게 음식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늘 감사하는 겁니다. 목장에서요, 목장 부목장님들에게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교회 이끌어 가신 장로님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하시고, 오늘 찬양대 또 찬양팀 모두 감사하시고요. 방송으로 또 안내로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하시고요. 오는 목요일 추수감사들에 가정예배지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가정예배팀이 있는데 이렇게 친교실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아직 남아 있겠죠. 이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가져다가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우리 추수감사절 목요일에 교회에서 3시부터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윷놀이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홀로 계신 우리 노부모님들, 그리고 또 유학원 우리 청년부 청년들, 그리고 가족이 모이지 않는 추수감사들의 더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께 같이 모여서,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요, 음식 준비 때문에 그 신청을 받으니까 또 아마 여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명 온다고 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교사, 목자, 부목자님께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감사 편지 구태여 꼭 써야 될까요? 쓰세요.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 봐서는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내드린 숙제가 아니고 이거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드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쓰세요. 부모님께 이렇게 뭐 편지가 좀 어려우면 카드 사셔서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쓰세요. 남편에게도요. 아내에게도 이렇게 쓰세요.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에게.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숙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9년 자원봉사 신청에 참여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역박람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나요? 감사하나요? 우리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예요.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기도했다가, 하나님 제가 내년에 뭘 도와드릴까요? 신앙이 철이 나는 겁니다. 뭐 도와드릴까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제가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뭐 섬겨드릴까요? 자원봉사 신청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지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인 감사로 시작을 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밝아지는지,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감사의 아름다운 보석의 그 놀라운 가치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2019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